결혼식만 하면 다예요. 아직 정리 안 된 문제가 있는데. 아니, 무슨. 우리 단풍이하고 얘네들 신접 살림할 집 먼저 구해야 저희도 결혼 준비를 하는데. 아니, 그거야 저희 집에서 하기로 안 했던가요? 참 어르신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니, 그렇게 하기로 된 거 아니야? 그게 저는 그 얘기 듣고 하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 넘겨버리고 말았는데요. 엄마, 백호 씨하고 저는 좋아요. 그러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하고 또 공부 다 끝난 다음에는 죽어라고 회사에만 해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하는데 지들끼리 신혼생활도 좀 해보고. 우리 수아는 뭐 따로 살면서 신혼생활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그댁에서 하도 같이 살아야 가족이 된다고 하니까 참 신혼생활도 포기하고 사돈댁에 들어가서 신접살림 차린 거죠. 저희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년 정도만 데리고 살겠습니다. 그래야 미운정 고운정 들면서 친해지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진짜 가족이 되지 않겠어요? 사돈께서 우리 수아 친딸처럼 데리고 있는 것처럼 나나 참 애미나 친딸, 친손녀처럼 잘 데리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맞습니다. 지나가신 말씀이세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예, 엄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참, 따님을 어떻게 이렇게 바르게 키우셨는지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애들도 원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아, 네. 아이고, 오늘 간단하게나마 상견례도 했으니까 이제 저 결혼식만 잘 치르면 되겠네요. 나 원참, 아까 안 싸던 표정 봤어? 아니, 우리가 바로 이렇게 앞에 다 앉아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싫은 티를 낼 수가 있어 그래? 아이고, 아, 사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니도 수아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했을 때 서운해하셨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우리 수아는 거기 그 콧구멍만한 방에서 시집살이 시키면서 자기 딸은 무슨 뭐 신혼생활이 어쩌고 어떻게 그런 양심 없는 소리를 해? 그 안 써도 너무 기분 상하지 않아야 될 텐데. 세상에 안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안 맞는 사람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니 정말 내 인생 허무하고 후회스러워. 아니, 여기서 인생 타령이 왜 나오나? 그럼 당신 누구 편이야?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나 혼자 맨날 손바닥 두드리면 무슨 소용 있냐고. 아니, 다 잘 돼가는데 왜 이러나? 그리고 무엇보다 단풍이 본인이 좋아하는데 이제 그만 마음 접으라고. 우리 단풍이 저렇게 헐값은 넘기고 당신 억울하지도 않아? 하여간에 말하는 거하고는 자신이 무슨 장사하는 물건이야? 욕심 부릴 걸 부려야지. 어떻게 생각한 게 단풍이만도 못해? 지금 욕심이라 그랬어? 내가 지금 욕심 부리는 거야?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선생님, 그건 못해! 내가 단풍이 그 기집애를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서 그래. 당신 그 직권이만 곱만 월급으로 살림하면서도 곱게 커야 곱게 산다고. 나는 구멍난 밴드 여기 끼우고 저기 끼우면서 있고 당장 쌀이 떨어져도 지는 천천히 예쁘러 입히고 공지같이 키웠는데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 아,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살라 그랬냐고? 아니, 퇴퇴 얼마한다고 귀엽게 귀엽나 그래? 나쁜 남정네. 뭐 팬티가 얼마나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산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소리를 해? 당신 그 알량한 공무원 월급으로 선제 단풍이 대학까지 보내고 집 사고. 그래, 당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 어머님도 저러시고 애들도 좋다고 해서 백호방에서 신접살림 하는 걸로 한 건데 안 싸더니 저러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
아이들이 앞으로 정있게 잘 살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이거. 이게 뭐예요? 아, 이걸로 저 백구색 씨 예물 좋은 걸로 좀 해줘. 여보. 아, 예물이라도 제대로 해주고 저 신부를 데리고 와야 사돈댁에서도 덜 서운하지. 당신 이번에 여러 가지로 정말 너무 고마워요. 아, 그런 말이 어딨어. 당연히 아버지로서 할 일을 하는 건데. 다섯 명은 어때요? 어머, 미쳤어. 어떻게 애를 다섯씩이나 낳아. 아, 농부도 하나 만들려면 다섯은 있어야 할 텐데. 뭐야, 자기가 애 낳는 거 아니라고 너무한다. 그럼 몇 명? 둘. 백호씨 닮은 아들 하나, 나 닮은 딸 하나. 좋다, 그건 내가 양보한다. 대신 신혼여행은 2박 3일 어때요? 그럼 일을. 우리 둘 다 빠지면 아무래도 사무실에 지장 많을 텐데. 아, 신혼여행 가기 전에 할 일 있으면 미리미리 땡겨서 하면 돼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1박 2일은 좀 그래. 그래도 한창 바쁠 때 2박 3일 빠지는 건 좀 심하다. 그냥 1박 2일 동안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푹 쉬다 오면 되겠네. 아, 몰라 몰라. 그래, 다소 나도 양보 안 해. 뭐야, 무슨 남자가 삐지기도 잘 삐지냐. 알았어 알았어. 2박 3일 그건 내가 양보한다. 됐죠? 아니, 그나저나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정말 멋지다. 나 서울에 살면서도 초등학교 때 소풍 온 것 빼곤 남산 처음인데. 어? 근데 이것들은 다 뭐예요? 사랑의 자물쇠예요. 서로 사랑을 맹세하고 그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물쇠를 채우고 그 열쇠를 던지면 그 사랑이 영원하대. 결혼 전에 단풍실랑 의미 있는 일을 만들고 싶어서. 예. 기사 만난 건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위클리 신문 기사 나가는 건 막았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한꺼번에 닥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구청장님하고 약속 잡아주세요. 내가 직접 구청에 들어갔다 오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도 문제지만 지역주민 반발이 예상외로 심해서. 용도 변경만 잘 처리되고 순서대로 일만 잘 처리되면 주민 반발이야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니까 걱정 말아요. 그거야 그렇지만 그런 움직임 때문에 용도 변경에 차질이 생길까 봐. 아,